네, 이번에는 수익률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관심 업종과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현준 대표님, 요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군 업종 어떤 거 있으세요? 네, 한 2주 동안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종목들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제넥신과 코스맥스라는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난주 말부터 봤든 아니면 그 전주부터 봤든 일단은 지금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15,000원이나 뭐 특정한 구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구간 모두 확보하고 이제 급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볼때 관련한 종목으로 오늘 몇 종목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이제 강 팀장님께서 현금 확보도 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보를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수로 봤을 때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물론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지수가 소강 상태에 들어왔을 땐 역시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몰려가는 곳을 한번 알아두시면 짭짤하게 재미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틀을 짧게 잡고 공략하신다면 이번 주에는 일단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바이오 관련 이런 산업 육성 의지가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관련 쪽으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분수령이 한 9일쯤에 약사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임상 3상까지 가고 여러 가지 시간과 자금이 많이 투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고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귀성 난치병이나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병들 있죠. 그런 난치병들, 희귀병들에 대해서는 좀 임상 과정을 좀 짧게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호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이 몰려가는 자리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관련주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은 코오롱생명과학이나 메디톡스, 그리고 잘 아시는 메디포스트도 있겠고요. 이미 눈치를 채고 달려가 있는 오스코텍이나 크리스탈 등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단타하시는 분들만, 손빠르신 분들만 좀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과연 수급이 몰려가는지를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오주, 제약주 관심 업종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두 업종 다 지금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부담감이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그럼 더 오를 여력이 있는 종목을 좀몇 종목 더 봐주세요. 네. 사실 바이오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급등락한 종목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코오롱생명과학이나 메디톡스 등은 아직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 네. 관심 가져 보시고요. 그리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 잡을 가진 주 해서 뭐 그런 종목들 있죠. 제2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그러한 종목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심하게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갑자기 수급이 몰려간다고 해서 아차 이거 이제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짧은 관점에서 수급몰이를 하는 놀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메디톡스 같은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애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저뭐 계속해서 뭐 게임주라든가 IT 부품 업종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들이 사실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륙재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게임 업종 중에서 중국 모멘텀 관련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서버 증설을 하고 서버가 지금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접속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서 애널리스트들과 투자가들의 뭐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충족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천룡기라고 하는 뭐 대작 게임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오는 부분, 분기별로 게임이 이제 한두 개씩 계속 올라온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부분들은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보고 가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IT 부품주들 뭐 여기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IT 부품주들은 실적 좋고 재무구조 좋고 삼성이나 애플 쪽에 납품하는 쪽으로 가는데 뭐 어플라이언스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어떤 애플에서 잘 팔려서 그쪽 정보통신 기기들이 2.5조 원 정도 분기 수익을 낼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납품을 하는 업종들은 있기만 하면 주식이 없어서 못 사는 국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라이콥, 세미텍, 네페스, 와이솔, 리켐, 블루콤, 나노신소재 같은 부분들, 자바전자 같은 부분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50% 이상 폭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 3년 동안 소외가 됐던 부분들,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 납품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앞으로 기업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주가 비싼 주가 아니니까
밑으로 빠지거나 장이 밀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시는 국면으로 가보시면 틀림없이 손해는 안 보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네. 캠시스라고 하는 종목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화전자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화전자가 7, 80% 올라가고 캠시스가 소외돼 있다가 삼성전자로 납품하면서 800메가짜리도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매매를 하시고 물리시더라도 업황이 살아나는 쪽으로 해서 물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1, 20% 뭐 코스닥 종목들 시황 안 좋아지면 1, 20%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매수할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적 호전이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매매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관심 종목으로 대륙제관부터 자화전자까지 10종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이 중에서 뭐 넘버원 종목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 한 종목만 좀 한 종목. 짚어봐주시죠. 네. 세미텍. 뭐 이라이콘 뭐 이 정도 뭐 이게 주가가 조금 이게 때 천억 2천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혹시 만약에 정말 현대전자 삼성 아니 저기 현대차 삼성전자 투자하실 분이라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것들 뭐 그런 기업들이 괜찮고 이런 기업들 뭐 천억 2천억짜리 기업들 세미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50% 올랐다고 치더라도 6천원 정도까지는 상장한 이후에 최초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흑자 전환했고요. 그 부분에서 하이닉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주 물량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나가는 구간으로 뭐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관련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세미텍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강 팀장님 아까 공매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8월 달에 시장 굉장히 급락했을 때 정부가 내놨던 조치인데 아직까지 좀 변동성도 크고 대응하기 힘든 장인데 왜 지금 그거를 또 다시 해제를 하는 건가요? 명분 자체가 없죠. 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산 운용사하고 자문사하고 증권사가 있으면 증권사가 공매도 조치가 안 되는 부분 개인 투자가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도 그 사람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대가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주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화학주라든가 자동차주라든가 이익 모멘텀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문사가 자산 운용사를 디핏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익률을 제끼기 위해서 자산 운용사가 갖고 있지 않은 뭐 저쪽 뭐 자동차라든가 화학주를 뭐 실적은 상관없이 끌어올리면서 뭐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교란되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교란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풀어줘야 자산 운용사와 자문사가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개진을 해서 시장 가격에 올바른 프라이싱 어떤 제도를 충분히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인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좀 해지를 할 그런 예정인데요. 주초에 이 금지가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우중 대표님 또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형주라고 하기보다는 시총 한 200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수 종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소형주에는 어차피 시가총액도 작고 뭐 오르든 떨어지든 그 주가 방향을 맞추기 이전에 기관 쪽에서 이미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고요. 또한 대형 업종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시총 대비 10위권,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그 이후, 그리고 100위권,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그래도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코스닥 대형주나 아니면 코스피 대형주에서 공매도가 유난히 높았던 종목들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그 리스트가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긴다면 악재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맞고요.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기 이전 에도 공매도랑 상관없이 계속 잘 가던 종목, 공매도 물량이 많지도 않았고 또한 꾸준히 상승할 것에 모든 사람들이 베팅하는 종목이었다면은 역시 공매도 제한과 상관없이 꾸준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그게 큰 악재로 작용될지 추세를 꺾을지만 그 부분만 한번 내 보유 종목에 한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면 크게 위험 관리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해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윤희 팀장님, 또 이탈리아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채 금리가 좀 위험 수준입니다. 네. 정계권이 6%를 계속해서 상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남유럽 국가들요 경제 상황이나 경제력 규모에 비해서 조달하는 국제 금리가 너무 네.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EU라는 부분으로 묶여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뭐 혜택을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2, 30년간 빚 내다가 그러니까 저리로 카드 서비스 받아다가 실컷 잘 써놓고 이제 갚으려고 보니까 자기 재산보다 훨씬 더 막 1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갚아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2030년 전까지는 이 국채를 샀을 경우에 국채 가격이 계속 다운된다는 분위기에 있어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자꾸 채권을 집어던지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서 채권 금리를 올라가는 부분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비율 자체가 GDP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잘라내지 않는 국면으로 간다면 이 부분은 국채에 있어서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 조달금리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7%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주식 다 팔고 도망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7%까지 오르는 거는 거의 좀 제한적인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주에 관심 가지면 좋을 종목과 또 투자 유망 업종까지 또 시장 얘기까지 조금 더 나눠봤고요. 승승장구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